준재, 또 너만 나를 지킬까봐 무서웠는데 너무 기뻐. 끝을 바꿨잖아. 이번엔 내가 널 지켰잖아. 아니야. 안 돼. 아니야. 제발. 이제 너도 알 때가 됐을 거야. 내가 네 곁에 없어도 나는 널 계속 사랑하고 있단 걸. 그러니까 내가 없는 모든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야 돼. 많이 웃고 사랑받으면서 보통의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너도 편안하게 오래오래. 내가 너의 상처가 되는 거, 무서운 꿈이 되는 거 바라지 않아. 가지마. 아무데도 가지마.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 부동산 재벌 허모 씨의 아내 강모 씨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모 씨 아들이자 허 씨의 양자인 A 씨도 살인 방조 및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강 씨는 자택에서 키우던 투구꽃의 뿌리에서 추출되는 유독 성분인 아코니틴으로 남편인 허 씨를 살해했으며 허 씨의 친아들인 B 씨까지 납치 살해하려 했으나 현장에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가 경찰에게 탈취해서 쏜 총에 B씨의 여자친구가 맞아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씨가 숨진 뒤 강씨는 상속 이전을 준비하고 있었고 공증받은 위원장 역시 추천된 것임이 밝혀져 경찰은 강씨가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모든 범죄에 조력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공범을 추적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국 곳에서 추출한 아코니틴이라는 독성분으로 만든 주사 앰플이야. 혹시라도 실패할 수 있으니까 두 개 가지고 있어. 에이, 내 실력을 뭘로 보고. 원샷 원킬. 그건 오하리. 그래 그럼. 저 잠깐 화장실 좀 들렸다 가도 될까요? 지금 살인미수야, 알아? 그것도 경찰관 총기 피탈했으니까 특수 공무집행 방해. 내가 왜 궁지에 몰린 짐승 사람 쫓기며 사는지, 왜 매일 벌 받는 것처럼 사는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네 인생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 네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드네. 뭐야? 우리 함정 수사한 거잖아. 도청한 거 그거 불법이잖아. 그게 증거 같아? 그건 불법 아니에요. 허준 제가 지 목소리 녹음하는데 강서희 아니지. 강지현 씨 당신이 끼어든 거니까 그건 증거가 됩니다. 웃기고 있네. 니들이 다 짜고 쳤잖아. 내 변호사 오면 어쩌나. 그 많던 변호사 다 사임하셨다네. 더 구하시든가 아니면 국선 변호사 선임하시든가. 뭐? 뭐야? 허준이 욕 먹은 것 같은데. 어? 왜? 내 변호사 왔니? 그래서 니들 놀랐니? 아, 그게 아니고 그 당신 아들 허천이가. 우리 천이가. 우리 천이가 뭐? 119 불렀으니까 1분 안에 올 겁니다. 내가 사람만큼 하면서 시간 끌었거든. 왜 그랬어, 지연아? 왜 그랬어, 지연아? 어머니. 그래, 지연아. 그래, 지연아. 어머니가
내 어머님께 너무 저주스럽습니다. 준지야, 방금 홍영사님을 데려고 왔는데 허치연 죽었단다. 걔가 나한테 주사앰플 원래 두 개 줬었거든. 근데 나 필요 없다고 하나만 받아서 그거 바꿔치기 했었거든. 그 남은 하나를 허치연이 가지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거 마신 모양이다. 워낙 독한 거라 경구 투입해도 시간차만 나지 치명적인 건데 그게. 이 끝까지 무책임한 자식. 보호자가 누구십니까? 전대요. 수술은 잘 됐습니까, 선생님? 뭐, 잘 됐다고 봐야겠죠. 이건 뭐 잘 된 정도가 아니라 기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총알이 우심실을 뚫고 좌심실을 관통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뭐 이런 경우에 살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뭐 학계에 보고된 케이스도 없고. 너는 뭐 본 적이 있니? 아니요. 7월도 워낙 많았고 당연히 혈압도 떨어지고 이런 경우에 보통 샥이 오기 때문에 인공심폐기를 돌렸는데 이 관통한 부위를 봉합하고 나니까 이게 원래는 이렇지가 않은데 그 심전구닝이 아주 쉽게 돌아왔습니다. 바이탈 사인은요? 이것도 원래는 그렇지가 않은데 급격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총상 자체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의식 회복이 언제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이미 출혈량이 많았기 때문에 뇌로 가는 혈류가 약해졌다면 뇌의 기능이 상실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서 의식이 돌아온 후에 다시 얘기하시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분 그 평소에 뭐 특별히 이상한 거 드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시죠? 아, 이상한 거라기보다는 특별히 많이 먹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자식아, 그렇게 가면 어떡해? 어떤 년한테 가는 건데? 아, 뭐야? 아, 무슨 새벽부터 소방만 꾸며 꾸고 그
그리고 웬 족두리. 말해봐. 자기는 나 대신 총 맞을 수 있어? 돌까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자기는? 나 애들 키워야지. 내가 총 맞아봐라. 우리 애들 누가 키우니? 왜 갑자기 총 얘기예요? 아직 못 들었어요? 되게 친하다더니 안 친한가 봐. 그런가 봐. 뭐가요? 아가씨 친구. 그 우리 유라 언니 아드님 허준재 씨. 준재가 왜요? 그 집 양아들이요. 친아들 허준재한테 총을 쏴가지고. 네? 거기다가 그 총을 또 여자친구가 대신 맞아가지고 영화 갔죠, 그죠? 그래갖고 지금 병원에 있대요. 그래서 유란 언니가 새벽에 병원으로 갔어, 수술 결과 본다고. 아, 뉴스 좀 봐요, 뉴스 좀. 수술은 잘 됐다면서 왜 계속 이렇게 의식이 없는 건데? 큰 수술이어서 시간이 좀 걸리나 봐요. 이러려고 그런 얘기를 했나? 무슨 얘기요? 얼굴이 며칠 만에 헬쑥해졌다. 이거 먹어. 엄마 인어공주 이야기 알죠? 알지? 마지막에 인어가 칼을 갖게 되잖아요. 그 칼로 왕자를 죽이게 되면 자기는 살고, 죽이지 못하면 자기는 물거품이 돼서 사라지는 거고. 엄마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걸 왜 물어봐? 내 생각엔 인어가 사라지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 모든 게 다 인어가 욕심을 내서 무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시작된 이야기니까. 내 생각은 안 그런데. 왜요? 옛날에 어떤 젊은 어부가 바다에 나갔다가 배가 뒤집혔는데 인어를 만나 목숨을 구하고 그 인어와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행복하게 살았대. 인어와 사람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들은 더러는 바다로 돌아가고 더러는 땅에 남아서 그 마을 사람들의 수호신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야. 바다의 인어들과 소통하면서 폭풍우가 일 것 같으면 바다에 나가지 말라고 미리 얘기를 해줬대. 이런 인어 이야기도 있잖아. 인어가 못해 올라온 건 욕심이 아니고 사랑이야. 모든 이야기가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 얼른 깨어나야 고맙다고 얘기라도 할 텐데. 아니 어떻게 총알 앞에 뛰어들 생각을 하니? 차라리 가볍게 총을 맞고. 총 안 돼. 돌고래처럼 죽어. 그러게. 총을 그렇게 무서워하던 애가 겁도 없지. 근데 엄마. 응? 진짜 그런 전설이 있는 거 맞아요? 진짜 그 인어랑 결혼해서 애도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 기억 안 나? 어렸을 때 너 자만한다고 하면 엄마가 그 얘기 자주 해줬어. 너 그럼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랬구나. 그거 정말이면 좋겠다. 아 참,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너 남부장 아줌마한테 저거 좀 갖다 주고 올래? 네. 어디 가? 같이 갈래? 가자. 아주머니. 아, 소식 들었어. 어쩌다 이런 일이 있니? 네. 수술은 잘 끝났어요. 아, 친한 형이에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준재한테 아저씨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유, 참 인상도 참 좋으시고. 아, 나 이분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
곧장과 고개를 넘으면 강춘객주라고 있을 것이오. 예. 박무가 맡긴 말을 내놓으라고 하시오. 그 말을 타고 한양으로 가서 현량이 부탁한 그 일 하시오. 왜 이러시는지. 갚으려고. 은혜도 갚고 원수도 갚고. 설명할 시간 없으니 어서 움직이시오. 어서. 고맙소. 이거 어머니가 전해드리래. 뭘 이런 걸. 너무 고마우셔라. 식사 거르지 마시고요. 그래 고맙다. 오오오오오오오. 박모모. 여보! 어머 당신 눈 뜬 거야? 말한 거야? 선생님! 선생님! 아저씨. 박모? 아 저 박모 아닌데 조남두인데. 담명. 길고 긴 꿈을 꾸었구나. 잘 깨어나셨어요. 그때도 지금도 제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안 깨어나지? 그러게 수술 경과 분명히 좋다 그랬는데 확실히 우리랑은 뭐가 좀 다른가? 신경학적으로나 뭐로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사실 지난번에 너희 둘이 하는 얘기 들었다. 네가 청희한테 뭐 인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아니 농담한 거지. 믿어 그 말을? 장난하냐? 그러게 우리 집이 무슨 만화동산도 아니고 나도 이게 왜 믿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나 믿어줘. 청희는 우리랑 같은 부류가 아니야. 이놈 하죠. 야 긴장하지 마. 내가 뭐 네 여자친구 뭐 어떻게 할까 봐? 어 그러고도 남지. 야 내가 돈 앞에 아무리 배는 게 없는 놈이지만 두 가지 원칙은 지킨다. 뭐? 원수는 반드시 갚는다. 은혜도 웬만하면 갚는다. 뭐 청이가 비록 뭐 날 구해준 건 아니지만 내 준제를 지켰잖아. 내 준제를. 야 그런 청이를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내 준제라니. 미쳤어?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오글거리게. 야 그렇게 진심이었지만 얼기를 뱉고 나니 나도 오글거리네. 아. 허준재는 내 준재야. 건들지 마. 깬 거야, 청? 역시! 역시 불사신 청! 괜찮아? 너 안 깨어나면 나 진짜 따라갈 뻔했어. 왜? 더 이쁜 여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산다며. 없잖아. 너보다 더 이쁜 여자가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는 봤고. 생각해봤는데 인생이 짧잖아. 내 사랑은 내 인생보다 길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생에선 내 사랑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아. 고마워. 다시 돌아와줘서.
누구 보고 억울거린다니까. 준재야, 마대영이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다. 네, 지금 그쪽으로 갈게요. 형, 난데 지금 홍 형사님한테 연락 좀. 마대영이 진 교수님한테 오고 있고. 기억이 전혀 안 나십니까? 그 여자를 만난 그때부터만 기억이 나요. 근데 굳이 왜 다시 기억을 찾고 싶으십니까? 기억이 없이 헤매본 적이 있어요. 눈을 가린 채 사방에서 짐승 소리가 들리는 숲속에 갇혀있는 기분. 그 짐승한테 잡아먹이 거는 공포가 힘든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공포가 나를 더 미치게 한단 말이지. 가끔은 공포가 진실보다 나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알아야겠어. 더 이상 이러기는 못 살아. 내가 기억도 못하는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살 수는 없어. 천서방이 웬만한 무당 뺨치게 점을 잘 본다면서? 소인이 신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 운명에 관심이 많을 뿐입니다. 암튼 신녀 눈세나 좀 봐보게. 한겨울 눈을 뚫고 천지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들이 다 마님 것입니다. 다 내 거야? 아름다운 꽃이? 왜? 금은보화는 아니고? 그 꽃들의 매혹적인 향이 마님 온몸 구석구석에 스며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 다시 태어나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것입니다.
좋은 거지. 운명의 좋고 나쁨은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 그럼 나는 어떤가? 번개를 맞은 나무에 혼이 남아있어 다시 자라나니 살기 위해 벌을 받는 것인지 벌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인생을 맞게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그러니 차라리 번개 맞아 까맣게 타버린 채 다시 태어나지 않는 편이 이득이었지만 이 또한 선택할 수 없는 운명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준전이 무슨 재수없게 신념부터 아싸고 나가거라 놈아. 박노준이라고 하시오. 들어보지도 만나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다. 상선이 강제로 포구에 묶여 20알을 여기 머물다 단지 거기 항의했다는 이유로 다음날 싸늘하게 시신으로 발견되신 분. 이천의 토돌이다! 길목을 막고 날강도 짓을 해도 유분수지. 니놈의 배를 불려주려고 천리 만리길을 오가는 줄 알았냐? 니놈의 만행을 천하에 다 까발릴 것이다! 사람 죽었어! 관하에 빨리 알려! 사람 죽었어! 사람 죽었어! 내가 그의 아들 박무다. 내 아버지의 원수와 김담령의 은혜를 함께 갚겠다. 영아, 내 반드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다시 태어나서 이승에서 갖지 못한 그 기억고 다 가질 것이야. 꼭 그러거라. 이놈이 몇 번을 태어나든 나 역시 그리하여 은혜와 원수 또다시 갚을 것이니. 인연이 내 아비의 음식에 독을 탔다지. 내 너에게 어울리는 독을 준비했다. 투구꽃이라고 아느냐? 임금이 내리는 사약을 만드는 아름다운 꽃이다. 가뭄하게 바꿔라. 생에서 벌 받은 것처럼 살아가야 내 운명은 내 곁을 맴돌면서 그렇게 구경하고 있었던 거야? 너는 도대체 누구 편이야?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난 운명을 관찰하는 사람일 뿐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아니야, 나는 다 알고 있었어. 그치?
기억하지? 이번에도 내가 너희 둘을 이겼어. 운명이라는 게 있다면 이번도 내 편일 게다. 이번 생에서도 결국에 모든 게 다 똑같아질 거야. 인간과 요물에 이룰 수 없는 사랑, 그 끝에는 비참함이 기다리고 있겠지. 운명이 누구 편이든 상관없다. 그 비참한 끝에 우린 함께여서 행복했고 지금도 그러하니. 진짜 괜찮아? 왜 날 째려보지? 그렇지? 초면인데? 와... 너 의외다 차시야. 너 병문안 온 거야? 꽃다발 들고? 아니 뭐. 난 네가 의식이 없다고 하길래 그냥 꽃만 두고 가려고 했지. 너 나 은근 걱정하는 거야?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 나 사실 총 맞은 사람 처음 봐. 정말 맞은 거야? 어떡해. 너무 아팠겠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딜 맞은 거야? 너 약간 좋아하는 것 같다. 얘 미쳤니? 내가 널 썩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너 총 맞은 거 좋아할 정도로 널 싫어하진 않아. 그럼 너 나 좋아해? 말했잖아. 난 널 썩 좋아하진 않는다고. 난 너 좋은데. 너 참 애가 느닷없구나. 근데 왜? 난 늘 너처럼 되고 싶었어. 아, 나처럼 되는 게 쉽진 않을 텐데. 근데 왜? 넌 좋아하는 사람이랑 늙어갈 수 있잖아. 내가 늙었다는 얘기니? 난 또래 중에서도 좀 동안인 편이야. 누구랑 같이 늙어가고 그럴 스타일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부럽다고. 넌 아주 많은 시간을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보낼 수 있잖아. 시간이 남아돌면 뭐하니? 같이 시간 쓰고 싶은 사람은 너만 보는데. 아, 꿈도 소박맞는 꿈이나 꾸고. 야, 난 네가 더 부럽다. 나타날 거야, 운명의 사람. 얘, 너 뭐 총 맞고 신내렸니? 왜 이래? 나도 오래 기다렸는데 나타나더라고. 그러니까 너도 나타날 거야, 차시야. 너 준지한테 떨어져라.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지? 안 그래도 그럴 거거든. 허준재 대신 통까지 맞는 애인데 내가 해볼 수가 있겠니? 빨리 나와라. 집에 가는 거야? 응.
나 안 데려다줘? 데려다줘? 아니 난 네가 데려다주고 싶어하는 거 같길래. 됐어 그럼. 내가 왜 이럴까. 됐다니까. 왜 이럴까. 그럼 그러든가. 자꾸만 가슴이 떨려. 되게 이쁘게 온다. 그러게. 내가 인심 쓴다. 사진이 좀 제대로 나와야지. 맨날 몰래 찍기나 하고. 뭐야? 이거 다 청희 씨 사진이잖아. 놀러 와. 그러니까 네가 좋아했던 게 내가 아니라 청희 씨였니? 그랬어? 근데 너 왜 나한테 좋아한다고 고백했어? 그게 그땐 사정이. 뭐? 그럼 나 여태 뭐 한 거니? 혼자 쇼 한 거니? 너희 말 안 해줬어? 나 혼자 그러는 거 보면서 재밌었니? 나는 네가 나 가지고 노는지도 모르고 그래도 혹시 네가 나 좋아하면서 혹시나 상처받지 않을까 네 마음 진지하게 생각해볼까? 오지 말라니까. 인절이 부위 브리딩 멈춰서 운도 확인했는데 드레싱 할 곳이 없는 거야. 말도 안 돼. 잘못 본 거 아니야? 총상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라져? 근데 지금 수술실에 들어간 선생님들도 난리예요. 처음엔 블리딩이 엄청 심해서 다들 아웃다 터진 거 아니야 긴장했는데 아니 운도 안 없이 깨끗하니까. 진짜요? 뭐예요? 무서워요.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외계인? 너무 같다. 좀비? 뱀파이어? 암튼 과장님이 심장학회랑 AHA에 케이스 리포트 하시고 잡지 서큘레이션에 기부도 하신다고 지금 엄청 분하셨어. 아는 기자분한테도 연락 벌써 하신 것 같은데. 오, 저희 방송 타는 거예요? 일이나 합시다. 아, 우리. 아이고, 괜찮으세요? 네.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의술증은 받으셨어요? 네. 잠깐 숨겨주세요.
윗방. 왜? 아니,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집에 들어오시면 이 방을 쓰시게 해야 될 것 같거든. 그럼 내 방이 없잖아, 내가 집주인인데. 그러니까 너랑 나랑 윗방을 같이 쓰면 될 것 같아. 아,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엄마가 집에 들어오실 때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지? 내가 올라갈까? 아니. 그래야겠다. 어? 내가 올라가야겠다. 자. 아니, 언제나 너? 내가 내려오지 말래도 막막하느라 막 내려와서 내 옆에 있고 그러더니 변했어, 애가. 어떡해요 이제? 자주 봐요. 멀지도 않은데요 뭐. 아들 집이에요? 아들도 좋은 집 산다. 여기까지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조심해서 가세요. 아, 예. 한번 들어와 보란 소리도 안 해. 그러려고 온 건데. 왔어. 근데 이거 아주머니 신발 아니야? 챙겨뒀다가 나중에 드려. 어머. 무슨 소리야 당신은. 아우, 내가 이러니까 진짜 당신을 믿고 비즈니스 맡길 수가 없지. 응? 가자. 청해 상속자 집으로. 언니! 이거 흘리고 갔잖아요. 아끼는 신발인데. 어머, 이거 버리려던 건데. 근데 나 지금 화장실이 좀 급한데. 네, 전 목이 마르고. 아, 네. 들어오세요. 아우, 집이 너무 좋아. 근데 아드님도 집에 계신 거예요? 네, 애들 위에 옥상 잠깐 올라갔는데. 그래요. 잘 됐다. 그럼 우리 온 김에 인사나 좀 드리고 그리고 가야겠다. 저번에 장례식장에서 제가 아드님 계시면 인사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인사를 못 드렸잖아요. 그럴래요? 그럼 차 한잔 드시고 가세요. 언니! 왜 그래요? 내가 할게요, 내가. 아유, 손님이 왜 그래요? 아니! 아니, 그니까 내가 저번에 형한테 고치라고 했잖아. 네가 안 고쳐줬어, 임마. 아니, 형이 고치라고. 어? 고백이 아빠. 제이킴. 두 분 저랑 얘기 좀 하실래요? 왜요? 제가 괜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아, 조마조마 하더라니까. 집에까지 올 줄이야. 야, 근데 청인은 왜 저 사람들 데리고 들어간 거야? 괜찮아. 응? 손님들 다 어디 갔어? 아, 잠깐. 어머, 아니 방에서 나와요? 아니, 방 구경 좀 하느라고요. 여기 너무 좋다. 어머, 이분이 언니 아드님? 네. 여긴 우리 아들 허준재, 저쪽은 친구 조남도, 그리고 우리 청희 씨는 인사했죠? 네, 했어요. 아가씨 너무 친절하더라. 어머, 언니 아드님은 진짜 너무 잘생겼다. 그리고 친구분도 굉장히 개성 있으시고. 근데 나는 좀
어디서 뵌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얼굴들이 낯이 익다.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죠? 두바이? 여보, 우린 두바이란데 간 적이 없어. 아, 어머, 그렇지. 그런데 왜 내 머릿속에서는 두바이란 세 글자가 떠올랐을까? 왜 그랬을까? 죄송해요. 제가 너무 수다스러웠죠. 어쨌든 너무 반가워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도 자주 만나고 좀 그렇게 지내요. 네. 잘 생각해봐. 청이는 머메이드쇼 이런 거 할 급의 여자가 아니야. 기억을 지웠어. 그래서 저번에 내 것도 지웠잖아. 어? 그래서 준재도 스페인 갔다 와서 그랬던 거고. 암튼 어디 가서 얘기하기만 해. 청, 우리 이거 사업하자. 기억 지우는 기술 이거 개발만 잘하면 빌게이츠 그냥 바르는 거야. 세계적인 갑부 되는 거야. 됐어. 나 갑부 그딴 거 안 해. 쓸데없이 바쁘기만 하고. 바쁘면 허준재 볼 시간 없어서 안 돼. 그렇지. 청, 나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준재랑 깨지면 나한테 와야 된다. 번호표 뽑은 거다, 나. 뭐래? 아, 나 진짜 청 너무너무 좋다. 너 왜 이렇게 가진 게 많은 거야? 야, 하지 마. 한번 하지 마. 그냥 포옹만 한 번. 뭐 포옹을 왜? 청아, 잠깐만. 뭐 한 거야? 미쳤나 봐, 진짜. 왜 그래? 왜? 청아. 너 왜 그래? 어디 아파? 야, 병원에서 너무 빨리 나온 거 아니야? 심장이 아파? 내가 내보냈어. 왜? 너랑 둘이만 밥 먹고 싶어서. 너 컨디션 안 좋으니까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끼리 파티하자. 가서 옷 갈아입고 와. 술 한잔 할까? 아니, 술 마시면 너한테 계속 가지 말라고 할 것 같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줘. 제발 있다고 얘기해줘. 너 수술하고 나서부터 밥도 거의 못 먹어. 잠도 못 자. 아픈데 계속 참기만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계속 죽어가는 너를 보고만 있어야 돼?
바다로 돌아가면 괜찮아지는 거야? 건강해지는 거야? 한 가지만 약속해. 가면서 내 기억 지우지 않겠다고. 왜? 너도 그랬잖아. 기억하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보다 아파도 사랑하는 게 낫다고. 너랑 추억할 게 있으니까 보내줄 수 있는 거야, 나. 그럼 네가 너무 가여워지잖아. 난 평생 못 돌아올 수도 있어. 그럼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계속 기다려야만 하잖아. 만약에 네가 평생 돌아오지 못하면 내가 다시 태어날게. 너도 그렇게 해. 내가 말했잖아. 내 사랑은 내 시간보다 더 길 거라고. 네가 편해졌으면 좋겠어. 서로를 기억하고 있으면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리진 않을 거야. 그래서 결국 다시 만날 거야. 좋아. 그럼 네가 선택해. 지우든 남기든 네가 선택하라고. 긴 꿈을 꾸다 깨어난 걸까? 내가 널 알아본 순간 이름도 없던 내 사랑은 시작된 건지도 몰라. 널 알기 전 저 하늘도 아니요. 살려주십시오. 금강산도. 금강산만큼은 꼭 갈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루아침에 뒤바꿔 놓은 그 시가 남아있었어. 어쩌면 이게 나한테 유일한 희망일지도 몰라.